남원시가 추진한 민간 투자 사업이 중단되면서 수백억 원대 채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채무가 누구 때문에 발생했는지, 누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8월 문을 연 남원 테마파크입니다. 이곳은 지난 2020년 6월 남원시와 민간 개발 사업자가 실시 협약을 맺고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당시 남원시가 400억 원대 채무를 보증하고 민간 투자 사업 형식으로 조성하기 시작했지만 개장 1년 만인 지난해 9월 적자 등을 이유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남원시가 민간 투자 사업 중단 관련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자 시민들은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 배경을 따져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안고 있냐 막 오분반을 하고 그러니 시민단체에서는 이거 불필요한 사업이다 하지 말라 반대를 했습니다. 남원시는 현재 민간 투자 사업자들과 수백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할 경우 남원시는 투자금과 이자까지 500억 원이 넘는 배상액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남원시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난 우리 남원시 전체에 피해가 있고 문제가 되어졌다는 것 좀 우리 공감하고 이거 이미 590억, 600억 이 부분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 남원시는 수익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민간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테마파크가 지금 재작년이죠. 2022년 8월 달부터 2023년 9월 달까지 딱 1년 운영했습니다. 자기 자본금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20억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20억이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수익성 판단에서 남원테마파크가 사업을 중단한 겁니다. 남원시가 민간 투자 사업자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 남원시가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을 하게 될 경우 책임 소재를 묻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거세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